정신 차리세요. 큰일인가 이게? 이렇게 할 거면 연애하면 안 된다고 봐.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안녕, 나 뱀뱀이야. 너희가 고민이 있다고 들어서 사연을 듣고 내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나도 몰라, 한번 들어볼까? 첫 번째는 걸그룹 찐팬 남자친구라는 사연. 한번 다 같이 Let's get it. 제 남자친구는 걸그룹 팬입니다. 그냥 팬이 아니라 정말 찐팬이에요. 그룹이 컴백하면 모든 공연과 음악방송을 보러 갈 뿐만 아니라 팬사인회 당첨을 위해 앨범을 몇십 장씩 사는 엄청난 팬입니다. 우와, 여기 커피 너무 맛있다. 이런 데는 어디서 알아왔어? 땡땡이 유튜브 닷컴에서 나온 곳이야. 괜찮지? 맛집과 데이트 장소는 물론 걸그룹이 다녀간 곳으로만 갈 수 있고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에는 그냥 전화로 하고 데이트는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 이번 달에 땡땡이 컴백한 거 알지? 그래서 앨범 사느라 알바비를 다 써서 데이트 비용이 없어. 한 달에 비정상적인 금액을 걸그룹 굿즈 구매에 사용해서 데이트를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생일 선물로는 팬미팅에 응모하기 위해 그 아이돌이 광고하는 옷을 사서 주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그룹을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남자친구가 걸그룹 팬클럽 활동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탕진한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친구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모르겠어. 나는 남자친구분은 이렇게 할 거면 연애하면 안 된다고 봐. 덕질을 할 거냐 여자친구를 챙길 거냐 이 둘 중 일단 골라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개를 할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안 좋다고 보는 편.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참아?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자면 정신 차리세요. 둘 다 놓치기 싫으면 진짜 열심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사랑하는 자기 아이돌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팬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되게 어려웠당.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가볼게. 두 번째 사연은 내가 창피해? 라는 사연이야. 벌써 무섭지? 그럼 한번 들어볼게. 올해 서른, 남자친구와는 곧 6주년을 앞둔 장기연애 커플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은 단단해지지만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번 열심히 태그하며 커플인 걸 뿜뿜 티내는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 속엔 제 존재가 아예 없어요. 제 사진, 우리 둘의 사진은 물론 저를 태그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빠, 오빠는 왜 SNS에 내 사진이나 커플 사진도 안 올리고 내 계정 태그도 안 해줘? 굳이? 다들 너랑 간 거 모두 알 텐데 뭐하러 해? 너무 티내는 것도 안 좋아.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야, 너희 결혼 안 해? 만난 지도 오래됐잖아. 결혼? 에이, 아직 결혼 얘기는 오간 적이 없는데. 가족들은 만나봤어? 친구들은? 어? 오빠 친구들? 생각해보니 전 남자친구의 친구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젠 내가 창피한가? 보여줄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를 공개하지도 소개시켜주지도 않는 남자, 진짜 성향 때문일까요? 자기 계정에 태그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친구 공개를 안 한다? 창피해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남자친구의 친구가 없어.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왜 이렇게 SNS에 집착하지? 뭐 태그 안 하면 그렇게 큰일인가 이게? 자기 사람한테 소개 안 해주는 거 좀 아쉽지, 좀 아쉬운데.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굳이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줘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 하나, 둘, 셋. 마지막 사연, 포기와 희망 사이. 이 사연은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어. 잘 잤어? 나는 출근 중. 요즘 제 하루는 이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을 때 인증샷을 모두 이 남자에게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두 이 남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곤 합니다. 몇 개월간 연락과 데이트를 하며 암묵적으로 우린 섬을 타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지도 좀 됐어요. 지난 월드컵 때는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계 시간이 한국에선 새벽이었던 거 아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해야 하는 남자임에도 새벽 3시까지 함께 있다가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간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저에게 사귀자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거나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정리해야 하겠지만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만났는데 사귀자는 말이 없다면 그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기도 해요. 뱀뱀 오빠, 제가 미련 없이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친구 말 왜 이렇게 쉽게 듣지? 여러분들 연애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친구한테 조언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상담해요. 내 친구는 내 남자친구 너무 싫어하더라. 내 친구는 내 여자친구 너무 싫어하더라. 싫어하면 뭐해? 내가 좋으면 되지. 뭐 네 친구랑 네 남자친구 뭐 이렇게 연애할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 모르지, 그 남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왜 얘 나한테 고백 안 하지? 왜 사귀자고 말 안 하지? 아이 꼬문이 둘 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사귀자는 말을 해야 되는 건가? 뭔지 알지? 이 남자랑 끝까지 사귀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네가 먼저 물어봐. 그냥 좋아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나랑 사귀자 하면 끝나는 건데 뭐 하러 계속 기다리는 거야? 용기를 내봐. 안 되겠다. 여기 사연에 뱀뱀 오빠라고 적혀 있잖아. 나는 오빠라는 소리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직접 내가 얘기해야겠어. 야, 할 수 있어. 저 남자도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가 먼저 선수 쳐. 그래, 선수 쳐. 그 남자한테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 나랑 사귈래? 뭔지 알지? 안녕. 하나, 둘, 셋. 그래, 사연들이 이거 진짜예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